취업준비생들의 가장 큰 고민, 면접과 자기소개서 준비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은기 목사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고 최자실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콘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실제 탈북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구TV 신규 프로그램 오자유여가 오는 10월 27일 방송됩니다. 2016 국제 웨슬리언 선교 콘퍼런스가 광림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구TV가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취업박람회와 창업 오디션 보도를 통해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구직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면접과 자기소개서 준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김지령 기자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지원을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엔 자기소개서 대필에 수십만 원이 드는가 하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공포를 느낀다는 의미에 자소서 포비아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도 문답형부터 스토리텔링형까지 그 형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를 쫓기보단 남들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색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직무에 관련된 얘기들을 위주로 또 그 자기가 기업 인사 담당자라는 관점으로 기업의 성과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과 면접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인사 담당자의 86%가 지원자의 첫인상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로 이미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 강사협회 권하영 컨설턴트는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미지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장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셔츠를 내 얼굴형에 맞는 것들 좀 카라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사실 우리 동양인들은 노란 피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블랙처럼 보이는 감청색, 네이비 컬러의 수트를 입게 되시면 훨씬 더 얼굴이 자연스러워 보이실 수 있으세요. 이어 권 컨설턴트는 면접을 보거나 증명사진을 촬영할 때 여성의 경우 본인의 얼굴형에 맞는 눈썹 모양과 피부색에 맞는 립 컬러를 고를 것, 남성은 신뢰감을 주는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공동 설립자이자 조용기 목사의 장모로 잘 알려진 고 최자실 목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는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고 최자실 목사는 조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오산리 금식기도원과 강남 금식기도원 등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 27일 열리는 최자실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선 이러한 고인의 출생과 성장, 회심, 소명 등 생애와 목회 전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최자실 목사의 사역 초기 모습을 다룬 뮤지컬도 공연됩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한세대 신문철 교수는 고인이 살았던 불꽃 같은 삶을 통해 현재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기도, 전도, 섬김의 영성이 되살아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희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화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 열린 미 상원 청문회 자리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화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나라는 75개국에 달하며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화시켰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간 배임성 자산 이전 등의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최대 할인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29일 막을 올렸습니다.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엔 유통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까지 모두 250여 업체가 참여합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4분기 기준 민간 소비와 국내 총 생산을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올해 할인 품목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다음 달 9일까지 11일간 진행됩니다. 매맞는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2006년 2,27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새 67.9%나 늘었습니다. 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친족으로 전체 66.5%에 달했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처벌 규정 강화 등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분수령이었던 1차 TV 토론 이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현지 시간 28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자 가상 대결에서 클린턴은 41%의 지지를 얻어 38%에 그친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토론 직전 1%포인트 차로 트럼프가 앞섰던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에 대해 클린턴이 시종일관 논리적인 답변을 통해 준비된 태도를 보여준 반면 트럼프는 다소 즉흥적이고 흥분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굿TV가 오는 10월부터 탈북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오자유열을 방송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오자유여. 첫 방송을 앞두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땅 북한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광야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로그램 오자유여. 3만여 명의 탈북민과 울고 웃으며 복음 통일을 꿈꾸게 하는 굿TV의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사실 세상 방송에서도 많이 알았지만 우리 굿TV를 통해서 다시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게스트로 출연하는 실제 탈북민들은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시청자들을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지옥과도 같았던 북한 생활과 죽음의 문턱까지가 썼던 탈북 과정을 간증하며 녹화 도중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첫 회 패널로는 개그맨 오지연과 가수 자두가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을 펼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관점이 정말 다르구나. 정말 내 생각대로 이분들을 바라봤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바꾸게 되는 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가지고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네요. 오 하나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을 지켜주소서. 오 자유여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선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어왔던 공격적인 선교 방향을 현지 자립과 협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림교회와 웨슬리 펠로우 주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선 선교 현지에서의 목회 리더십과 설교, 선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 웨슬리 신학교 신경림 부총장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신경림 부총장은 공격적이고 독단적인 선교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속도를 늦추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선교 초기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과 숙식, 재정과 행정 등 교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립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로 오늘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지령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체 101회 총회에서 증경총회장을 포함한 총대들이 죄책 고백을 담은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금권과 교권에 자유롭지 못했다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불충한 삶을 고백하며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복음동맹 나카다이 다카오 총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1회 총회에 방문해 일본 식민지 과거사와 신사 참배 문제를 사죄했습니다. 나카다이 목사는 과거 일본 교회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며 한국 교회에 신사 참배를 권유한 것을 회개하고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북한 수혜 지원을 위해 국내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교회협은 수혜로 고통당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북한 수혜 지원을 위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9월 30일 김영란법과 한국교회의 응답이란 주제로 오픈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는 법무법인 시민의 고윤덕 변호사와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김영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크리스천의 삶과 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